지난 몇 주 동안 그 IT 우리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한국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IT와 DMZ는 하나님의 아픔이 서려 있는 자리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한 한국 방문은 보람과 또 배움이 깊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퀸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남북 교착 상태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유엔에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혹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기적같이 입장을 바꿔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뉴욕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평화 이야기를 싣겠다는 원고 청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도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뭐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한달 내로 원고 국정교과서의 시를 원고를 보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한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막막하거든요. 성도들을 이끌고 갈수 있는 타겟,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받는다는 게 좀 쉽지 않는 목양의 일인데, 한국 방문 중에 하나님께서 또그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 땡땡땡 서리기까지. 그 땡땡땡땡땡은 나중에 개봉 파트. 그래서 그 비전을 또 주셔서 정말 제 마음이 이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가벼워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일정이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뉴욕 우리 교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 말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량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정량욕의 책을 보면 인생 삼락이 소개가 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죠. 첫째, 어렸을 때 뛰놀던 곳을 어른이 되어서 가보는 것. 인생 일락입니다. 인생 일락은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냈던 곳을 출세해서 가보는 것. 이게 인생의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뭐 찌질이도 어렵고 가난했던 순간인데 좀 나아지는 환경을 가지고 가본 경험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외롭게 찾던 곳, 늘 내가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찾던 곳을 나중에 마음 맞는 벗들과 함께 가보는 것. 이게 세 번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서 인생 일학의 두 번째 즐거움의 경험을 잠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
한 지 이틀째였으니까 뭐 막 들어가자마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 댁 있는 데로 먼저 방문 군산을 했는데 어머님 이른 아침에 이제 본래 목적지가 있어서 어머님과 함께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도 계획도 없던 곳으로 이제 운전대가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고아원에서 막 그 나와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밥 얻어먹고 학교 다녔던 곳, 그 살던 집을 33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또 새빵살이 했던 공간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 가기 직전에 살았던 아주 낡은 허름한 그 유창 아파트라는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곳들도 정말 그 아주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찾아가 봤는데 가장 제게 커다란 경험은 25년 전 찾아가 봤던 집입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제가 막 한국 가기 직전 주일날 이제 결혼 25주년이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에 저는 집 없는 결혼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철이 없던 건지 뭐 하여튼 조숙했다. 제가 집이 없는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섬기던 저 시골 교회 오지 교회인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알고 딱하게 보셨는지. 제가 이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제 등을 두드리면서 집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그분을 우연찮게 뵀는데 저는 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순간에 기뻤습니다. 지금 가보자고 막 해가지고 그 권사님을 졸라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방문했던 집은 풀이 정말 허리만큼 자라 있었고 그리고 문은 다 뜯겨져 없었고 또 방에는 쥐들이 죽어서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수도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오래 살지 않았던 흉가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 집이 인생에 처음 이제 살 집이 생긴다는 게 제게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정말 철이 없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서울에 있던 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이 생겼다고. 조금이라도 단도리를 해놓고 전화를 해야 될 텐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철없죠. 네. 철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혼자 땅을 파고 수도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판을 깔고 벽지를 도배를 했습니다. 물론 살기 직전에 어느 정도 해놓고 살기 직전 사택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 기회는 없었습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정말 주변이 전부 논이고 산인 그 마을의 작은 마을의 그 집은 잊을 수 없는 부푼 희망이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25년 만에 갑자기 그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옛길로 제가 우회로 그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2주 전에 담아드렸는데 시골 우회로로 꽤 좁은 길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 25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묻고 할머니에게 인터뷰하고 해서 그 집을 저기일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그 집은 사라지고 전원주택이 외지인에 의해 세워진 전원주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참 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도 찍고 막 그 앞에 있는데 왠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조금 이동을 하는데 마치 데자뷰처럼 막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아,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5년 전 그대로 그 집만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벽지만 뭐 뜯겨진 채로 25년이 지났으니까 장판은 뜯어가고 뭐 문은 여전히 그렇게 돼 있고 흉가가 된 채로 그대로 25년 그대로 모습에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제가 이제 이따 뭐 설교 마치고 기회가 되면 그 사진을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공유할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 텐데 무슨 맘 먹고 여기 살려고 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게는 인생 일학 체험이었죠. 가난하고 정말 궁색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을 때 지냈던 곳을 또 한결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가 본 겁니다.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그때도 25년 후 지금도 야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홈인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회원집과 같은 그런 때, 그런 장소,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목전에 선 순간? 아니면 내 어떤 심리적인 상태든 관계적인 상태든 어떤 일이든 정말 여기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난관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 하지만 뒤돌아보면 야 그때 그 시절이 있었구나 싶을 그 순간 그런 순간이 왜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인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했습니다. 대충 좀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상이 되시죠? 야곱이 자기 아빠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부엘세바에서 뭐 추방되다시피 지금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 피난처로 정해놓은 저 북쪽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중간 정도 왔을 때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주변에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할 정도로 아주 궁색한 처지였습니다. 그때 꿈에서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오늘 13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이 궁궐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누워있는 땅이 오색 찬란한 뭐 영화가 보장된 땅입니까? 정말 잠시 머물고 지나쳐야 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모두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자손도 모든 족속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토당토 않는 상황을 이 약속으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 제목인 홈인에 관한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왜 돌아옵니까? 이 땅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돌베개 베고 자야만 되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홈인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꽉 붙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 사인 하나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15절 마지막 하반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안 떠나. 저는 이 마지막 하반절의 약속이 제 어린 시절 삶에 가장 힘과 용기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제가 살았던 집들을 켜켜이 방문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었던 용기의 순간들이 불현듯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약속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꿈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고 야곱이 꿈꾼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다리는 꿈인 거고 현실은 돌베개입니다. 꿈은 누구나 꿉니다. 그런데 누구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꿈을 살아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꿈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이 야곱에겐 백미입니다. 저는 이 회원집도 방문해보고 뭐 이게 집들을 방문해보면서 제게 용기를 주었던 그 15절의 하반절, 그 꿈의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그 다음 16절, 17절로 이어지는 꿈에 대한 반응. 제가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찰나, 내가 너에게 이룩한 것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그 현실에서는 꿈에 대한 리스판스가 민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내 삶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허상이 아닌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녹록하지 못할지라도 그 꿈을 꾼 자는 그 꿈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그 거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산다고 생각했지? 그 도배를 했던 마음,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아. 그 말씀 붙들고 저는 즉각적으로 늘 반응했습니다. 그걸 해석했고 행동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저 자신, 그 회원집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이 15절부터 16절로 넘어가는 그 어간이 상당히 둔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생각이, 많은 정보가, 많은 우둔함이 그 사이를 끼고 들어와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현실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지만 25년 만에 이 목사가 상당히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이 15절부터 16절로 넘어가는 그 어간의 찰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알지 못했구나,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외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약속된 세 가지 약속을 줬죠. 약속된 땅, 복된 땅, 안전하게 호민할 땅. 그 땅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광활한 땅이고 아무것도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새롭게 잠이 깨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집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전 본문을 수도 없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10절부터 15절까지 꿈꾼 장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줬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 복에 관한 약속, 호민, 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잠이 깨고 꿈에 대한 리스폰스를 민첩하게 하는데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또 나아가 해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궁색한 현실로 상징된 베개,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어노인팅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는 예배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예배 행동입니다. 야곱은 현실에서 꿈을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옛 이름을 소개하는데 루스였습니다. 옛 이름 루스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벳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세 가지 서원,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서원은 꿈꾸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은 그냥 베개던 돌을 갖고 기둥 세웠습니다. 한번 상상이 되시죠? 뭐 거기에 그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어떤 데코레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마지막 줄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앞으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걸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배 행위들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꿈에서 받았죠. 꿈에서 깼습니다. 그는 꿈에 반응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행동했습니다. 홈인의 꿈을 현실에서 해석하고 살아냈고 행동했습니다. 이 야구에서,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구에서 타자가 공격해서 공격을 한 타자가 치면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무리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3루까지 갔더라도 홈인을 안 하면 이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은 그 홈인에 대한 꿈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지금 홈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는 홈인은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 과거 25년 전에 회원이라고 하는 마을의 집도,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에 그 자리, 그 환경, 이걸 먼저 주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이 자리에는 야곱의 비전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언급됩니다. 꿈은 야곱이 꿨는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야곱을 그 약속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야곱이 한 서원의 색으로 입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벳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홈인,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향하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때로는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영적 열매도 없다는 것. 아무리 3류까지 왔을지라도 홈인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25년 전의 흉가를 출세해서 찾은 이 정약용의 인생 일학 체험했죠. 근데 그것도 결국 찰나일 뿐입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을, 이곳에 서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호민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만이 인생 영락, 영원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정약용은 인생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인생이 어떤 순간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지를 그 유학과 서학의 전통에서 두 가지 교집합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과연 우리가 한때 고난받고 궁색하고 가난했던 곳,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찾았을 때 오는 인생의 즐거움, 그건 찰나일 뿐,
순간일 뿐입니다. 지나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 즐거움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영락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시면 변화시켜 하나님의 집으로 홈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얼굴이 오만 가지의 상을 가지고 근심과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홈인해야 진짜 포인트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어떤 삶을 살건 진짜 포인트를 얻는 홈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하는 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변해 살 때, 내가 새롭게 바꾸어 살 때, 바로 그 선곳, 여러분들이 선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를 해마다 진행해 왔는데 한국 DMZ에 가면은 우리 세계 청소년 뭐 독일 아이들을 뭐 일본 아이들 다 한국 아이들 뉴욕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영화인데 저는 정작 부분 부분만 일하느라고 부분 부분만 봤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고지전입니다. 2011년도에 출시된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의 이 최전선에서 수 없는 젊은이들이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죽어갑니다. 3년 동안 50여만 명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죽었던 분, 이번에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 데려가는 백마고지하고 그 다음에 애록부대 애록고지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영화에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 휴전협정만 기다립니다. 그 휴전협정만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 고지는 30번 주인이 바뀝니다. 세다가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30번 고지가 바뀌니까 서로 얼굴 다 압니다. 뭐 이름도 압니다.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남북의 인민군과 뭐 국군이 젊은이들이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백미는 그 다음부터인데 휴전협정을 체결하기로 서명을 하고 약속했는데 이게 발효가 되려면 12시간 후입니다. 이 12시간 동안 남북은 서로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가서 선을 더 많이 긋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지타라는 명령이 남에도 북에도 떨어지는데 정말 싸우기 싫고 정말 죽이기도 싫고 왜 거기 계속 나오는 게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12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서로가 안 보입니다. 그때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걸로 가사를 외운 여러분들 전선야고 가시나요? 노래? 예, 여기 몰라요? 예, 세대가 다르시나요? 이 뭐죠? 전선야고. 저는 예, 전선의 달밤. 예. 그 제가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예. 하여튼 이 전선의 달밤 이 노래를 안개가 쫙 하는데 이 두 남북의 젊은이들 군인들이 부르는데 저는 그 기내 화장실에 가서 오열을 했습니다. 17살, 20살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대사를 내뱉는데 이렇게 합니다.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거의 죽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엄마 보고 싶고 누이 보고 싶은 집으로 가는 길이 모두 다 차단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휴전선 155마일에 멈춰섰습니다. 전 해마다 DMZ에 갈 때마다 통곡을 하며 옵니다. 휴전선은 실제 철책이 아닙니다. 남방 2km, 북방 2km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선에 철책을 그어놨을 뿐 실제 군사 분계선인 휴전선은 1292개 말뚝으로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1292개의 말뚝이 민족의 돌베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가슴 아픈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호민하는 꿈을 기도로 삼는 숙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92개의 그 막대기를 돌베개 삼는 민족,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집으로 호민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을 교리로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 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벗어나 내 껍데기를 벗고 타인을 바라보고 고난받는 자를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공동체와 민족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 집에 이번에 방문해 섰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서류 미비자로 고향에도 못 오는 교우들을 생각해 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정처 없이 늘 뿌리 뽑혀 살아야 되는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심정을 우리 이민자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한국 사람, 한국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날 이걸 설명해봤자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지전, 고지, 영어로는 frontier line. 거기에 선다는 것은 집 일을 각오를 하고 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 호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레벨이 맞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그런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자리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지에 우리 고지에서 우리의 죽음을 기꺼이 대신 져주셨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매만져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공동체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을 매만져 주시고 우리의 대신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십니다. 기내 화장실에서 저는 오열하며 십자가 고지에 대신 서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대변하는 그 스피커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바로 여기에 우리 가슴을 고동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로 지금 혹시 여러분 머리맡에 돌베개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변명과 핑계, 이 돌베개가 지금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누운 바로 여기가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호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 반응하고 민첩하게 해석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선 여기라면 거기가 호민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포인트를 잃지 않고 포인트를 얻어나가는 삶을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독한 현실에 서 있지만 그 혹독한 현실만을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사다리의 꿈을 살아내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에 반응하는 삶,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갈 줄 아는 삶,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할 줄 아는 변화된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호미는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